그런가? 둘다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저기 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뭐야? NG. 그래서 뭐 개요를 설명하자면은 제차가 6주년이잖아요. 올해 10월에. 6주년이라서 이제 그동안 만든 PV들도 저는 꽤 게임 외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OST 발매를 하는데 주목을 받는 기회가 있는데 예. 뭐 PV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은 조명을 못 받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서 그런 기회를 구태여 만들어 보고자 그래서 박신님과 함께 이제 지난 6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봤습니다. 벌써 6년이나 됐네요. PV를 이제 쭉 보면서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왜 괴롭다고 표현하시죠? 저는 재밌었는데. 아 재밌으면 다행이고 저희 다 보시라고 저는. 그럼 우리끼리 얘기죠. 재밌게 봐주셨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계속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에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어디 없는 얼마나 무량한지 한번 봅시다. 너무 가식적이다. 얼마나 무량한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입사 바지였잖아요, 형광님. 제가 만들었는데 첫 입사하고 우리 실력 한번 봅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 저 때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엉망이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저는 오시기 전까지 광고나 뭐 광고 영상이나 뭐 PV 영상이나 관심 없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였고 예. 직접 옆에서 만드는 거를 과정을 보니까 신경 쓰는 것도 많이 있고 자기만의 개성을 거기다가 이제 심으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시각이 많이 달라진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바리레이드 때였어요. 이 짧은 영상 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뭐 무슨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지까지도 다 나오는 타이밍 같은 것도 언제 보여주는지에 대한 타이밍도 고민을 좀 하고 그거는 노래를 들으면서 고민하죠. 아. 빵! 빵! 때리는 타이밍 이때 빵! 나오면은 이펙트가 말이 안 나오냐 빵! 빵과 흥! 이 PV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형님. 아 제가 초기에 만든 것 중에는 제일 아끼는 PV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PV에 좀 뭔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프레이 내반 커플링을 미는 팬분들이 있었어요. 공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폭발을 해주셨던 맞아. 기억이 있습니다. 내반 팬아트도 꽤 많이 나왔었고 예. 요걸 리뉴얼해서 다시 낸 게 있는데 그때는 ST님도 신나가지고 그 사운드저가 되게 그 오블리비언 하셨을 때 감정이 되살아나셨는지 그래서 아웃풋도 좋았던 것 같아요. 리타 레이드 이제 다음입니다. 이졸데 레이드 아내모네? 이졸데 귀엽다고. 귀여운 게 문제가 아니죠. 이졸데 귀엽다고. 나중에 누가 롱런했는지 잘 기억해보세요. 우와. 아. 본가 가서 무슨 채널에서 몇 시까지 쓴다고 어머니한테 또 알려드렸어요. 굳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본가 가서 이제 케이블 TV로 같이 봤는데 애들이 너무 벗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딱 그거였어요. 지역 광고. 예, 꼬시기 감자탕 이런 TV 광고, 지역 광고 느낌으로. 아, 컨셉. 온천이라서? 네네네. 이거 저희 레퍼런스입니다, 이거. 예, 맞아. 쌍마트르스. 아, 기억난다. 이게 뭐죠? 저거 포장이사 회사예요. 그 온천 PV의 아이디어였어요. 말이 소리 지르면서 등장하는 게 진짜 웃기네. 아직도 기억나요. 지역 광고 다 찾아보고 저 쌍마트레스 저놈의 쌍마트레스에 꽂혀가지고 그 뭐 이상한 감자탕집 광고도 보시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맞아 감자탕집 건 꼭 있는 그 어린이집 안에 오락기 몇 개 있고 그 스노우 브라더스 있고 네. 그 애들 귀찮으니까 거기 때려박아 놓고 어른들끼리 소주 하자 때려박다 저거 대표님 목소리인 거 아세요? 카로스 아니에요? 기타 치는 세이피. 저 우리 회사 이름도 나오고. 너무 웃긴 게. 왜 4인조일까요? 4인조 아이돌 그룹이 됐어요, 제가. 4등분의 세이피. 4등분 됐다고. 그거에 대해선 추억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엔딩 스템롤도 여기서 만들기도 했고 애니 OST 작업도 일본에서 녹음 받아오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차랑 전혀 다른 애니인가? 제작판인가? 저는 이런 그 SF 장르, 사이버펑크 이런 쪽 좋아하니까 사실 대차는 소재일 뿐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예요. 만우절이기 때문에 형태님도 그렇고 ST님도 그렇고 자유롭게
마침 메카닉 리자가 나오니까 아 그러면 SF 코드가 잘 붙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만우절 PV라는 거 듣고 앵기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어지러워. 이게 너무 질렀다 지금 보니까. 너무 막 나간 거 아니야? 쇼아시대 특촬 막 괴수물 좋아하고 나중에 시프터 프로덕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이소룡 영화, 성룡 영화. 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맞아, 맞아. 골든 하베스트 프로덕션 로고를 패러디를 한 거고. 그거는 어떻게 재밌게 풀어볼까 하다가 그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웨딩 비디오 같은 결혼식 비디오 같은 컨셉으로 하려고 이거 과연 넘어갈 수 있나 아, 통과할 그래, 수 있나 그래갖고 그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마감 전날까지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 시프터 형태님한테 안 보였어요 아예. 맞아.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에스티님도 그렇고 형태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상했던.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어지러질하네. 저 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주년 때 그래서 저희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자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었는데 시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레트로 게임 되게 좋아하니까 네. 근데 8비트는 또 너무 흔하니까 16비트로 가자 해서 제가 이런 레트로 스타일을 좋아할 뿐이지 직접 작업해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었어요. 사실 레트로 게임에 저는 고증을 신경 쓰는 편이라 할 말이 많지만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면 언제 빨리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화면에 표현되는 색상의 수도 제한돼 있고 프레임도 제한돼 있고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 신경 쓸 시간도 네.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 화면이 안 이뻐져요. 아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니언계 끝 이것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때 그 시리어스한 PB의 그 피클 정점을 찍었대요. 이때는 저는 에바 안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여요. 이게 얼마나 에바게리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지. 에스티님도 이거 제작 중에 옆에서 에바에서 이런 느낌인데 이러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깡, 이런 거. 이게 인게임에서 스토리 진행하다가 선택지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프터 분들도 이제 덕후들 많으셔가지고 녹여내는 거죠. 각자의 네. 덕심이. 그러니까 이 레이드 때 제가 만든 곡이 한 세 곡인가 있어요. 세 곡인가 네 곡쯤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재밌어하고 아유 욕심쟁이 아유. 아니,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뭔가 이제 점점 진심이 담겨서 이때 이제 라이브 2D로 스토리 연출을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강조를 해달라고 저렇게 구석에 리얼타임 라이브 2D 푸티지라고 해주고 여태 효과마다 부동산 움짤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좀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 박심의 고뇌 파트 2 카메라 앞에 따고 계셨습니다. 재미없는 역사 얘기인데 그 아르누보라고 하는 그 미술 사조가 있어요. 역사 중에 그 사조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버무리면 어울릴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잘 붙은 것 같나요? 아니요. 아르누보 작가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분. 오. 전문 영화. 아 저 이거 너무 열받아요. 네, 이 글리치 넣은 거 저 프레임별로 잘라가지고 소리 바꿔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바빠 죽겠는데 저게 몇 번에 들어가는 거야. 매번 다 싱크 맞춰 신 거예요. 또 나와 계속 나와. 아 너무 화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만드시면서 멘붕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티는 못 냈어요. 기껏 생각해낸 게 적당 거네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왜 했냐면은 왜 했어요? 하지 말지 그냥. 그러니까 3주년 기념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성우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굿즈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이제 라이브 콘서트도 예의가 안 나온 거 아닌데 코로나가 터졌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랜선으로라도 우리가 그쵸.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전하면 어떨까. 작곡가가 많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합주를 안 한다고 하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좀 아 그 의도는 없었는데 진짜 이거 하고 한 7kg인가 빠졌어요. 진짜로 전 오히려 쪘는데 3주 정도 연습했잖아요. 저는 짐이 많잖아요. 막 기타 챙겨야 되고 캠퍼 챙겨야 되고 맥북 가져갔어야 되고 각종 케이블들 다 챙겨갔어야 되고
그것만 해도 그래서 신경이 엄청 곤두서가지고. 저도 연주자 겸 출연자 겸 총책임자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하는 일 많았잖아요. 연주도 틀리면 안 되고 카메라도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카메라 배터리 체크도 계속 해줘야 되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유페미아님이 그 객원 멤버로 수고해주셨습니다. 베이스가 다 어려운 곡밖에 없었는데 엄청 열심히 연주해주셨어요. 에닉스! 에닉스! 본인 곡을 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연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나요? 저는 꼭 안 하지. 보통 안 한대잖아요. 아, 내가 그런 거 이상한 건가? 원래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저기 영상 영상런데 네, 앞서 여러 편의 PV를 만들어 주신 루미나님입니다. 아, 진짜 이 신호대가 좋네요. 아코디언이랑 네. 네, 딱이에요. 이 노래는 이렇게 편곡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네, 세이민이 할로윈 용품 사면서 그렇게 신나서 무해님 의상이 진짜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살려줘 티셔츠. 또 언제 또 저런 거 사오겠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구매했지. 저 아, 법인카드로 산 거였으니까 예. 더 신나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 한다고 진짜. 예.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왼쪽 손목이 좀 시큰거리거든요. 아 베이스 들려서? 예예예. 실제로는 저희가 두 번씩 촬영했단 말이에요. 유페미아 님이 이 곡을 칠 때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발차기. 카메라 나왔어요? 카메라 안 찼어요. 아, 카메라 찬 건 아니에요. 아이씨. 아, 카메라 하나 깼어. 연출을 모르시네. 다시 할까? 아니 넘어가 넘어가. 아, 저 이거 보고 조금 눈물이 흘렸어요. 루미나님이 이런 감성적인 걸 잘 만드셔. 네, 주인공이 기억이 없어졌다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게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PV 오디오에도 누나 만났을 때 첫 대사부터 해가지고 등장 순서대로 만났을 때 첫 대사들을 다 넣어서 이제 막 크로스페이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디테일이 저는 네. 이렇게 해놓고 재생을 하니까 약간 좀 짠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PV를 잘 만들었어. 소름 돋았다. 진짜 이거 보이세요? 소름 쫙 돋은 거?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러고 이제 무해님이 시대의 명곡을 나와주셨죠. 네. 더스 바라는 세미네. 이거요? 네. 나 왜 기억이 없지? 이거 저 아닌가? 누가 있는지 몰라. 누가 했겠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두 번째 아이돌 레이드 네. 노래죠. 네. 비밀한 약속. 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비밀한 약속이 도대체 뭐냐? 무슨 표현이냐? 아, 볼 때마다 비밀한 약속이 도대체 뭘까? 비밀의 약속? 비밀스러운 약속? 비밀스러운 약속인데 시적 허용을 한 거죠. 네. 라이브 2D도 엄청 잘 뽑혔어. 저는 이런 느낌을 못 내요. 이건 진짜 루미나님 특기죠. 본인은 되게 하면서 아 안된다 안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기억이 나거든요. 류미나님도 머리 엄청 쥐어싸매면서 머리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작사는 누가 하신 건가요? 저요. 참 멋진... 네. 아니 저 진짜 좋아요 이런 느낌을. 사회생활 그만해. 진짜 영혼 없고 가식적이다. 진짜 간만에 팬심을 담아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아, 아닙니다. 제작 중에 아크 시스템 쪽에서 흔쾌하게 소스 사용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다채롭게 편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최근 것까지 다 돌아왔어요. 뭐 소감 한마디? 네, 이런 거 해야 돼? 소감 말씀해 주시죠. 감기가 무량하네요. 아 이런 말도 해야 돼? 아 잠깐만. 재미없어. 감기가 무량한 거야? 아니면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야?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 시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6년 동안의 PB. 아 저는 항상 뭔가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상 기술이나 연출 같은 거 되게 무지한 사람이었다가 옆에서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의도로 넣은 거구나.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만든 과정을 안 보고도 맞출 수 있는 지경이 되고 보이는 눈이 넓어졌다. 네, 보이는 눈이 넓어진 게 맞죠. 직간접적으로 저희 뽑을 하고 관여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악이나 뭐 여기 에스티메이트에 사운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도 그 사운드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저도 작업할 때 생기는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많이 이룩할 수 있었던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두 분 너무 멋있어요. 짜증나 진짜. 왜 그런 반응이세요? 치킨이나 먹읍시다. 시작은 제 PB 제작자 얘기로 시작했지만 앞 사운드에 관여하신 분들 얘기도 풀 예정이니까 관심 계속 가지고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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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